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모님께 보내드릴 물건들을 싸다가 패킹하다가 영상을 찍어서 미리 보여드리면 좋아하시고 또 이 물건이 올 때까지 어떤 조그맣지만 어떤 기대심 때문에 즐겁지 않으실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시고 집에만 계셔서 답답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에 남겨보고요. 또 어떤 걸 살까, 한국에 뭘 보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저도 미국에 와서 15년째 살고 있지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못 보낼 때가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작지만 이런 선물을 보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남기면서 좋은 물건 많이 보내면 또 좋고요. 제 유튜브 수익이 많이 나서 부모님께 유튜브 수익 중 한 달치는 이렇게 양쪽 부모님께 이런 거를 보내드리는 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체리 가루를 사달라고 하셨는데 체리 가루는 먹기 힘들어서 이렇게 영양제로 샀어요. 그 중에서도 타트 체리, 조금 더 신 것? 하지만 이게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알고 계셔서 타트 체리를 구매를 했고요. 용량은 제가 먹는 것보다 좀 큰 걸 샀어요. 자주 못 보내드리니까 좀 용량 높은 거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체리는 그렇게 용량 많은 거 드셔도 크게 부작용 없다고 해서 용량 큰 걸로 샀어요. 수면을 도와주고 관절, 일 많이 하면 손 붓고 또는 손가락 아프고 발 아플 때 관절에 도움을 주는 체리였고요. 두 번째는 오줌소태 방광염에 좋다는 클랜베리예요. 사실 뭐 얼마나 많이 먹어야 좋겠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먹는 것보단 좋고 혹시 오줌소태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잘 모를 텐데 그럴 때 얼른 한두 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비상약으로 갖고 계시다가 오줌소태가 생길 것 같을 때 하나씩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도 용량을 일부러 큰 걸로 샀어요. 크랜베리. 그리고 이거는 부모님이 말씀하신 건 아닌데 제가 정말 제가 산 영양제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프로폴리스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브라질리안 그린 프로폴리스래요. 여기 보시면 다른 성분 하나도 없고 브라질리안 그린 폴리스 100% 천연이에요. 프로폴리스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요즘 힘들 때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꼭 드셨으면 해서 제가 정말 큰 돈을 주고 샀어요. 네, 이거 꼭 드세요, 엄마 아빠. 이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프로폴리스가 꿀에서 추출하는 거라 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역겨워요. 먹고 나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주무실 때 드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아침에 드시면 계속 약간 신물 올라오듯이 이 안 좋은 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몸에 좋다고 하니까 꼭 드세요. 꼭. 네. 그래서 요거 비싼 거예요. 네.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머리 염색 겨울에 백신 맞고 오실 거라고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빨리 보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류별로 다 보내려고 해요. 마론 그리고 아이코 네, 이거 누아르 네, 그리고 브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다 보낼 테니까 주변에 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하셔도 되고 뭐 하시다가 남으면 이거 유통기간 2년 정도 되니까 두고 하셔도 돼요. 엄마는 머리숱도 별로 없으시고 머리가 짧으셔서 한 블럭 정도 하시면 되니까 반 블럭씩 섞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같이 포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같이 하시라고 암락가루. 사실 러시에나는 좋은 오일들이 다 있어서 굳이 오일을 섞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남들 다 보내주는데 우리 부모님만 안 보내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큰 거 안 하고 작은 걸로 요거는 드시면 안 돼요. 요거는 머리팩만 하는 전용 암나예요. 그러니까 러시에나 할 때
같이 넣고 그냥 스푼, 밥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만 엄마 넣으시고 넣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국장가루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미국에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예 따로 주문해서 드릴 테니까 제발 아침 저녁으로 꼭꼭 엄마 아빠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립밤, 이거 트레이드 줄 거예요. 정말 이거 싸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000원도 안 될 거예요. 3개 들어있는데 2불 59, 49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한 1,000원 꼴 안 되는 건데 민트향 나고 정말 좋아요. 저도 그렇고 엄마도 입이 자주 트거든요. 이거 엄마 꼭꼭 하나씩 아빠랑 갖고 다니시면서 바르시면 입냄새, 민트향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노인들 되시면 저도 그렇지만 입냄새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입냄새도 이렇게 이 민트향 때문에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골랐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시 하나 더 사야 돼요. 엄마 드리려고 사놨다가 어떤 그 공동구매 하시는 구독자분 한 분이 이렇게 반올림을 하면서 10,000원 가까이를 더 보내신 거예요. 저는 또 부담돼서 그냥 그렇게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넣어드렸어요. 엄마 드리려고 사놨던 거. 지금 가서 하나 더 사서 엄마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게 조금 세서 가까이서 뿌리면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조금 떨어져서 눈 감고 얼굴에 뿌리셔도 되고요. 머리 어디 나가실 때 푸석푸석 하잖아요. 머리 이거 새로 뭐 다른 거 구매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얼굴에도 뿌리고 머리에도 뿌리고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꼭 사용하시라고요. 이거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더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저희 조카들이 여드름이 심해서 제가 보내줬었거든요. 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보낸 지 벌써 한 두 달 된 것 같거든요. 물어보고 다 썼으면 제가 보낼게요. 우리 승영이, 주영이 필요하면 얘기해 주세요. 네.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제가 지금 택배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상 찍었어요. 아 정말 항상 겨울이면 부모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따뜻한 곳에서 좀 지내다가 가셨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는 못 오셨고 하지만 백신 맞으시면 2021년에는 겨울에 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텃밭 제가 아빠가 오셨으면 다 정리해 주실 텐데 여태까지 게을러서 그냥 놔뒀어요. 지난주에 정리했고요. 아 참 텃밭에서 나오는 파와 깻잎 모종 원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 주에 정리해서 꼭꼭 제가 같이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깻잎 모종하고 파 모종 보내달라고 하신 분 계시거든요.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사시는 것 같아요. 혹시 영상 보시고 미국에 계시는데 파나 깻잎 도라지, 씨앗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엄마, 아빠 영상 보시고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운 한국 모든 분들 그리고 재외동포로 열심히 잘 살아가겠습니다. 아유, 꼭 이렇게 얘기하면 뭉클하다니까. 감사합니다. 미국 주지아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파이팅!